투표를 하기 위해 동도분교 전교생이 본교가 있는 검은리로 나서는데요. 내경아, 어제 집에서 연습하던 식으로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톤을 똑같이. 못한다고. 큰소리로. 엄마의 기대와 우려를 싣고 배가 출발합니다. 1번 할 때는 딱 이거 하고 기어 쪽에 아니면 이거 1번 이렇게 하죠. 선생님도 레경이에게 연설 방법을 다시 일러주면서 당선의 희망을 놓지 않는데요. 검은리에 위치한 검은초등학교 본교. 운동장엔 아이들이 축구하느라 바쁜데요. 레경이가 좋아한다던 권민이 오빠도 보입니다. 동도분교 레경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 권민이. 하지만 정작 권민이도 레경이도 서로 마주치자마자 피하기 바쁜데요. 쑥스러운 마음에 레경이는 계속 웃음만 나옵니다. 잘해 오늘. 소금발표 쓴 대로 자신감 있게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드디어 투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교 부회장 후보로 자리에 선 레경이 역시 이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2013학년도 2학기 전교 학생의 임원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례기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투표할 학생은 다해봐야 30명 남짓. 하지만 권민이 오빠 앞이라 더더욱 떨리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도분교장 5학년 2반 기호 1번 강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연설문 낭독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투표에 임하는 태양이. 후보자이자 유권자이기도 한 레경이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 결과는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난 누가 뽑았어. 난 누가 뽑았어. 전체 득표수가 32표, 32표 중에 기호 1번 강내경 학생이 12표, 그리고 김상훈 학생이 20표로 기호 2번 김상훈 학생이 부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내경이는 당선자보다 더 기쁩니다. 아쉽게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강내경 학생에게도 경로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레경이를 위로해주기 위해 권민이가 따라 나섭니다. 어? 예쁘잖아요. 야, 오빠 얼굴이 훨씬 더 여자 같거든? 어쩌라고. 부회장 출마하기 예쁘다. 야, 나 엄청 이쁘거든. 근데 왜? 근데 왜? 왜 안 이뻐? 응? 왜 이뻐? 나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 너무 속여. 입이나 닦아라.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창피해진 레경이. 슬며시 거울을 찾아보는데요. 빨리 와. 같이 가자고. 고성이도 났고요. 다 희은이야.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일본 연필 꽃모자 씌워주고파. 지금도 하고 있잖아. 흐르는 냇물에
보내자.